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는 카카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줄 하향했습니다. 각 증권사의 코멘트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비상장 플랫폼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하락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까지 낮췄습니다. 12만 4천 원대 까지 본 상황이고요. 유한타증권 측도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15% 하향 조정을 해도 16만 원대로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우려가 이미 반영돼서 신사업과 주주 환원 정책을 오히려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각기 다른 이유를 내놓았지만요. 신규 비즈니스 성장성 등이 차별화된 기업은 분명하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카카오는 3%가 넘게 빠졌고 88,800원대에서 9만 원대 깨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 잇따라서 줄 하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 증권사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61만 원대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금리 상승 국면 현재 있기 때문에 주가 산정 시점을 단축 반영해서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024년의 예상 순이익을 3,500억 원대로 내다 맞고요. 펄을 40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재와 임직원 교체에도 기업의 가치는 여전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좀 하이 투자 증권 측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ESG 준법 경영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는데요. 올해 최저가 수준인 45만 원대를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분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목표 주가에 반영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라면서 장기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33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LG 생활건강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거래소 측에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일자는 오늘이고요. 제재금은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 LG 생활건강은 증권사에 공시 전에 실적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LG 생활건강 측에서는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철강 업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절 이후로 철강 제품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우리 증시에서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열연 강판의 중국의 내수 가격은 지난주에 톤당 804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주 대비해서 거의 5% 상승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중국 정부가 5% 성장의 사활을 걸면서 춘절 이후 후에 건설과에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에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 측에서는 철강 시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유사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업 그리고 업종 살펴보고 왔습니다.